예,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추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비. 소형 텃밭을 하시거나 집 앞에서 조금 키워드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거름만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또 유박 주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요소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복합비를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깊이 들어가자고 하면 이 거름이나 비료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뭐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농사에 활용하시기 좋은 만큼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위에 보시는 게 거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비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이 물질이 바로 이제 복합비료입니다. 복합비료. 다음 왼쪽에 있는 게 유박입니다. 유박은 말 그대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입니다. 크게 거름을 크게 나눠보면 유기질 거름 또 무기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그 영상의 제목을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의 제목을 참고하셔서 그쪽에 가셔서 한번 거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한번 미리 공부하시고 다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작물은 유기물을 직접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바로 무기질의 형태로 무기물의 형태로 흙 속에 남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작물들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 흡수를 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 가로채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뿌리 가로채기. 두 번째는 확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유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뿌리 가로채기라는 건 뭐냐면 뿌리가 흙에 묻은 무기물을 직접 빨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 집단 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단 유동은 뭐냐면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 안에 있는 양분을 같이 빨아들여서 필터를 통해서 이 양분만 걸러내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다음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 뿌리는 그 뿌리 주변에 있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주변에 그 거름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거름을 다 빨아먹었으니까.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 거기엔 양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농도가 높겠죠. 그러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분이. 이게 바로 확산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하면서 뿌리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죠. 이것을 도와주는 게 또 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걸 역삼투합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삼투압입니다. 뿌리가 물을 흡수할 때 그렇게 흡수를 합니다. 안에 농도가 식물체 안에 농도가 진하니까 농도가 연한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밖에와 몸 안에 있는 농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현상이 삼투압이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역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확산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리로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자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이 높을까요? 바로 집단 유동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 다음이 확산입니다. 이건 대략 20몇 프로 됩니다. 그 다음에 10%가 안 되는 비율로 뿌리 가로채기 방법으로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그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능력은 거의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주기를 잘해야 이 물주기를 통해서 집단 유동의 방법으로 뿌리가 양분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름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퇴비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밑거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땅에는 반드시 이 그 유기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미생물들이 그걸 먹어서 배설을 하게 되면 그 배설물들이 흙에 붙으면서 흙을 때알 구조라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때알 구조도 그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음은 윗걸음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은 밑걸음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 토양에 직접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런 그 걸음에 뭐 질소 인상 가리의 비율이 적혀 있는 그런 경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식물체에서 나온 뭐 톱밥이라든지 뭐 동물의 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한마디로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질소의 비율이 얼마고 인산의 비율이 얼마고 칼리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거를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걸음의 단점이 아닌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완전히 그 숙성되지 않은 걸음은 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 가스가 작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또 걸음기가 비료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효과를 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흙에는 이 퇴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 아시고 퇴비는 주로 밑거름용으로 쓰신다. 물론 주말형 농장 같은 이런 소형 텃밭에서는 이런 거름도 웃거름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지금 보시는 거름만 가지고 1년 농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만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이 파란색 물질 추비용으로 쓸 수 있는 일반 복합비료입니다. 이건 이런 것들은 100%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물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는 그 자체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단점은 이 비료가 뿌리 근처에서 녹게 되면 뿌리 바깥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식물체가 갖고 있는 물을 거꾸로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이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비료를 뿌리에 가깝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물, 이 비료만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토양 내에 때알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호달 구조로 바뀌면서 이 토양 내에 공기가 유입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흙이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기도 쉽지 않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적정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간혹 이 유박을 사용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 유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이 거름과 유박이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유박은 발효가 되지 않은 채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토양 내에 들어가게 되면 물을 빠르게 흡수해서 분해시킵니다. 그러면 가스와 열이 발생합니다. 가스와 열은 뿌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박은 절대 거름처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지효성 거름이라고 합니다. 즉 분해시켜서 이거를 무기물로 만들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박은 지효성입니다. 넣어주면, 땅에 넣어주면 한참 후에 천천히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속됩니다.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비료처럼 한 번에 넣어줬더니 다음날 갔더니 파랗게 되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효성이라고 합니다. 거름과 유박, 비료,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추비를 뭘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비를 배추가 이제 성장하고 약 20일에서 25일 정도가 되면 이제 1차 추비 정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권장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지금부터입니다. 배추의 추비를 하실 때 기왕이면 저렇게 배추가 지금 많이 자라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배추가 이렇게 서로 잎과 잎이 이제 곧 닿겠다 할 무렵 이때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잎과 이 잎이 이렇게 지금 닿으려고 하고 있죠. 뿌리와 이 위에 지상부에 있는 잎은 줄기나 잎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뿌리도 지금 그 정도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구멍을 내놨습니다. 배추와 배추 사이에 제가 이렇게 구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물도 주고 뭐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거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잎과 잎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추비용, 뭐 거름이 됐든 유박이 됐든 비료가 됐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에 이런 비료나 강한 그 거름기가 닿게 되면 일반 퇴비는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미 발효가 돼 있어서 그리고 거름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박이라든지 또는 비료라든지 화학비료 같은 게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아까 뿌리에 농도 장애에 의해서 뿌리가 말라 죽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잎이 서로 닿기 전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추비를 해주시면 뿌리가 아직 거기까지 미쳐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아주 일부분에 뿌리는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뿌리의 손에는 손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추비 잘못하시면 배추 농사 바로 망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료라는 건 딱 사용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사용량이 초과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배추는 질소인산 칼리 성분 중에 질소와 칼리가 과다하게 투여가 되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흡수가 방해되면 배추는 한마디로 망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병도 오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조직도 물러집니다. 그래서 질소와 그 질소가 과다 투여되면 배추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질소를 또 너무 많이 투여하게 되면 그 배추의 줄기 부분에 검은 점이 나타나고 나중에 배추를 드실 때도 쓴맛이 나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추비를 하시는 거지 한꺼번에 쓰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파리와 이파리가 닿기 전에 해주시는 게 왜 좋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거름을 주신다 그러면 거름을 땅을 좀 파고 모종삽 같은 걸로 땅을 파고 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복합비료를 쓰고 싶으시다면 복합비료를 이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흙을 묻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잎이 이미 막 자라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잎을 이렇게 이걸 막 해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막 휘어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잘못해서 꺾으면 그냥 뚝뚝 부러집니다. 이 배추는 흡비력이 굉장히 좋은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구를 위해서 많은 물과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결구 때 넣어주시면 이미 좀 늦습니다. 이 배추도 지금이 청소년기입니다. 왕성하게 먹고 왕성하게 양분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추비를 이제 결구가 되기 직전에 추비를 끝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올 가을 농사 풍성하고 또 재밌고 유익하게 그렇게 지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